기아차가 올 하반기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신규 소형 SUV 투입과 현지 딜러망 구축, 인도 소비자를 위한 디자인과 사양들을 반영해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가 올해 하반기 인도 현지 공장의 가동 및 본격적인 판매 개시에 앞서 인도 현지 딜러단을 한국에 초청, 대규모 딜러 대회 개최 소식을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아차 브랜드 이해도, 재고를 통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 참가한 인도 딜러단 120여 명은 5월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기아차 본사, 남양연구소, 브랜드 체험관 비트 360 등 국내 사업장을 방문해 기아차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고 RD 기술력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졌다. 기아차는 현재 인도 아난타푸르 지역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 2017년 4월 공장 건설을 위해 현지 정부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착공, 올해 1월 시험 생산에 돌입했다. 여기에 기아차는 인도 시장 진출 첫 모델로 신규 소형 SUV를 준비 중이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주요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 소형 SUV의 인도 시장 전략형 모델인 셈이다. 이미 지난해 2월 델리 모터쇼를 통해 공개된 SP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인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디자인과 선호 사양 등이 적용될 계획이다. 기아차의 글로벌 소형 SUV 신차는 혁신적이고 대범한 스타일과를 갖춘 하이클래스 소형 SUV로서 정통 SUV 스타일을 모던한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과 기존 소형 SUV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즐겁고 편안한 주행 성능 및 탁월한 공간감을 갖췄다는 평이다. 차는 인도 시장에 첫 진출하는 만큼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우수 현지 딜러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수한 디자인 역량, 품질 경쟁력, 스포츠 마케팅, 글로벌 성과 등을 주요 테마로 기아차 브랜드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인도 시장에서 성공은 기아차 브랜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도 현지뿐 아니라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 뛰어난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맞춤형 차량 개발, 차별화된 현지 마케팅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